공동묘지에선 시신 수십 구를 한 번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은 물론이고 시신 가방조차 부족해 담요나 옷감으로 싸기도 했습니다. 열대성 폭풍 다니엘이 쏟아부은 폭우가 댐을 무너뜨려 엄청난 양의 물이 밀어닥쳤고 끔찍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리비아 국영 언론은 인구 10만 명인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만 5,3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최소 3,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실종자도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은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묻히거나 바다로 쓸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집을 잃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본 리비아 동부는 반군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어서 구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가 오랜 내전으로 기반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지구온난화로 폭풍의 위력이 더욱 커졌다며 예견된 인재라고 분석했습니다.